한 주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왜 그렇게 하느냐? 훌륭한 운동선수는 항상 기본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저 백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태권도 가면은 앞지르게 하고, 발차기 하고, 이거요. 에, 유단자가 초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늘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 안, 안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어, 그리고 그게 발전이 없으면 지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메시지는 설교에서나 아니면 훈련에서나 늘뭘 하냐면은 기본 메시지가 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실제 개혁 교회가 어, 새롭게 시작될 때에도 갈빈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기본이 뭔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 창세기 3장이에요. 그 다른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창세기 3장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담 혼자 그저 죄진 게 아니고. 어,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를 타락시키는 죄인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조건을 두고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무조건 선택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는 설교를 들어도 그게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 항상 설교할 때에 기본 메시지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 어, 그게 이제 사실 신학이고, 어, 그게 이제 설교가 준비되는 것이지요. 어, 증인은 되는데, 에, 다르게 증인 안 되도록 기본 메시지. 왜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자꾸 듣느냐? 그것은 기본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분명히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생의 답이 안 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뭐라 그럴까요? 갈등 와요 그리고 날뭐 교회가 또뭐 어떻고 이렇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떻고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나쁘면은. 우리 메시지 들을 때에 그게 단번에 이해됩니다. 그것도 충분하다는 거. 그 이해가 금방 되지요. 그렇다고 답이 나쁘면은 그도록 충분하다. 그토록 완전하다 왜요? 그 복음이 완전하니까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다. 골로새 2장3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다 감춰져 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시간 갈수록 하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게 나, 내게 답이 된 것을 어, 실제 공식으로 푸는 게 뭔가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가 그리도 답이다. 이건 사지 선년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리도가 답이냐도 모르고 그냥 4번이 답이면 4번 딱 찍어보면 그럼 100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으라고 하면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건 이제 수학 공식이라든 이런 거 풀으라고 하면 식을 풀으라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답은 되었는데, 그 식을 푸는 게 뭔가 구원이게 어떻게 빠져나오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어떻게 죄 문제 해결되었느냐, 어떻게 사단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거 그 길을 불신자에게도 가르쳐 줄수 있는 길이 구원이기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그거를 알고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답인데 어떻게 답이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우리는 갈등하지 않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뭡니까? 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었으면 어떻게 되는데 언제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제가 45년 동안 갈등한 거예요 그게 갈등한 거라니까 기도 응답이 지금 진짜 오는 가안 오는 가이 사실 모르니까 기도 안 해요 해봐도 시간만 낭비되는 것같아니까요 시간만 낭비되는 것같니까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 온다 내가 한 시간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언약 잡고 아십 분만 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어, 그를 끊으면 기도하지요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험한데 뛰댕기겠습니까? 그래서 확신 다섯 가지 확신 옵니다. 예수가 그래서 인생의 답이고 정말 구원의 길이 뭔지를 알면은 어, 다섯 가지 확신에 구원의 확신이다고는 거야 그렇구나. 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구원에 확신 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어, 뭐저 어, 신유 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이 없다. 그거 한 가지로 끝나 보는 거예요. 그한 가지로 끝난다니까요. 그럼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음, 기도 응답에 확신 오지요. 사죄에 확신 오지요. 인도 인도에 확신 오지요. 승리에 확신 오지요. 음,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좋으일이 그러면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뭐가 보이냐? 두 가지가 보입니다. 불신자, 불신자 멸망받는 순서가 쫙 보냐? 고통 당하는 순서가뭐 때문에 불신자가 엄당했냐?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어느 날 우상을 계속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 성긴다 하는데 그렇게 성기는 뭔강 나는 열심히 성긴다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그걸 로마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스러운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와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정말로 멸망 받는 그 순서가 쫙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보여지죠, 누려집니다. 일곱 가지 축복이에요, 일곱 가지 축복. 이게 하나하나에 어느 날 그게 아내 것이 되었구나, 내 것이 되었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야 이런 일이야, 성령이처럼 세밀하게 나를 간섭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말이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그세 가지가 되어지면 흑암은 저절로 무너져요. 천사가 진짜 동원되어지는데, 시편 103편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의 활동과 이런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자는요. 귀신 역사를 정말로 잘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뭐 천사 있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걸 갖고 우리는 발판이 딱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학입니다. 이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발판이에요. 이 발판이 안흔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판이 어디서 나와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돼야 돼요 미안스럽고 죄송하지만은요 어,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 신학에 맞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기는 왔지만은 뭐니까 진짜. 어, 답은 났는데, 뭐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느냐가 되는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정말로 틀린 거 있으면은, 어, 내가 아, 어? 찾아내겠다 하고 있었었는데, 이 발판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신학과,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복음하고는 전혀 이단이라 할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짚어주고. 오히려 더 답을 주게 되고, 오히려 더 뭐니까 비슷한 신앙생활한 내게요 정확한 답을 주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판하기 전에 제가 할게요. 우리는 우리 신앙고백이 발판이 어디서 옵니까? 제일 먼저 틀린 신앙 고백이 아니고 바른 신앙 고백이죠.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신경 고백 이전에 최초의 우리 신앙 고백이 뭔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 6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비슷한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가장 아,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은요, 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다이루었는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에서 더해진 게 뭔가? 이 믿음이 누가 주는 거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거는 수단이죠. 믿음이 수단이에요. 그럼 이 수단을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수단까지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게 은혜란 것이죠. 요 말씀을 한 것까지가 초대교회 바울까지입니다. 바울까지. 그러면서 순교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그다음에 이단들 들어오고 막 섞이고 그래서 편지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고 뭐 유다서고 막 이리 나오는 거예요. 런데 신학은 정립을 이더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313년에 뭐가 됐냐면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로마가 국교가딱 되니까 더 이상 핍박이 없지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는 이단또막 들어오고 뭐막 온갖 있어요. 그때 뭐 했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뭘 했느냐면은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신학을 정립하는데 무슨 신학을요? 정립하는 은총 신학이에요. 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정립을 신학을 바울 이후에 최초로 신학을 정립을 전체 총 저죠. 정립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요. 근데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이 초대 교회가 이제는 복음이 빠지고 천주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로. 천주교라는 걸만들어요 그럼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유월절은 그냥 피 바르고 그다음에 출애굽한 광약교회지요광약교회고그광약교회가 들어와가지고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뭡니까 복음이 있는 제사장 날을 하는데 어느 날 복음 빠졌으니까 뭐가 돼 유대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랄까 내가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다 복음 빠지면은 교회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리 세워놓고 성경 들고 다녀도 1일조를 해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게 누구냐 바리새? 구제 까지 한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전부 쭉 열걸 다해요. 근데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 가지고 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빠져으면은 광야 교회가 어느 날 유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어거스틴 이후에 중요한 은촉 신앙을 했야 합니다. 은총은 없어져 붙고, 은혜는 라 말만 같이 갔습니다. 은혜는 없어졌거든요. 이 뭐, 고행해야 된다, 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사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많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뭡입니까 신부는 그저 뭐랄까요, 결혼 안 하지요, 수녀도 결혼하죠. 꼭 불교에 중하고, 비구군 하고 똑같은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다가 거기서 아이 생겼었네요그 이거 어디 내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맞냐? 그게 고아원에 있는 거예요. 고아원이 왜 생겼냐? 처음에 거기서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뭐 성당에 가가지고 성당는 보통 보면 유골 같은 걸저 성당 밑에 놔두는데 그거 보면요. 아이들 그저 뭡니까? 해골이나 뼈 같은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루트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느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신앙의 뿌리 말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되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해요. 루트가 일어나서 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 어, 은혜로 구원받지 그거 아니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이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처럼 칼빈 목사님이 뭘 하냐면은 또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야.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게 우리 걸뭘 덧붙일 수 없냐? 덧붙일 수 없다는. 절대 0.0001%도 덧붙일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해 준다. 그래서 다섯 가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실적으로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해. 전적 부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조건 선택한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두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조건을 두면은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건도 없으면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 부패했는 거 선언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게 전부 죄인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게 그 은혜와 무조건 선택한 조건 없이 선택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시고 해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는데 나중에 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어,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에, 정말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안될 만큼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감동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뭐 정말로 감동되는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제한 구속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제한돼 있더라니까요. 그게 뭔가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하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합니까?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라. 얼마나 많이 청합니까 그건 청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거는 그리스도 앞에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지금 적은 거예요. 그 전도는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가지고 안 됐다. 내가 정말로 가슴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아이 하나도 전도 못 했네. 하나도 영접 안 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그 근데 있어. 아, 그 감사지 내게 붙여 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안된 것이 그게 극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게 네 돌아온다고 해요. 내게 음. 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참을견자 참을인자인데 뭐로 참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궁극적 구원이란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열 가지 발판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고. 그게 사실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또 다시 정리한 게 뭔가 하면은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아 여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웨스트 민스드 영국에 있죠 사원입니다. 우리 마는큰 교회라고 말하고 가독일에서 말하면 뭐큰 성당이라고 말하지만 성공에서는 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목회자들이 백몇 명이 모여가지고 몇달 동안에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딨냐 여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과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종교 개혁 개혁주의에 근거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에, 여기에서 어, 새롭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율이 돼서 요술이 문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 받을 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그 권사님 임직 받을 때뭐 물어요? 성경 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웨스터드 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냐? 신앙의 뿌린 거예요. 신앙의 뿌리. 그런데 이제 뭐야? 우리는 뭘 합니까? 여기에다가. 성경적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 복음하면서 뭐하냐? 성경적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20가지 전략이잖아요. 내가 복음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만남며 축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우리 집에 증거 주는 것이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증거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가지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 그게 지교회 전문교회, 미션업 팀 사역이고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거 그들 하거든요. 그면안 되는 게 문제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뭘 하느냐? 이거를 안 하고 이 복음 외에 뭐 다른 것더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자. 그래서 다른 프로램을안 하고 오직 복음을 안수까지도 안 한다니까요. 뭐 임직할 때에 안수하지. 누가 와가지고 안수 좀 해주십시오. 어, 유목사님도 잘안 하고 저도 사실 잘안 하고 사실은 뭐 내한테 오지도 안 하고요. 그죠잘안 네. 하고요. 왜? 그것까지도 복음에 방해될까 싶어서 또안 하고 그런 거예요. 뭐 하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알게 되면 어디다 내놓고 자꾸 안수에 돌라 다른데 가가지고 기도원에가 안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 가가 안수에 돌라 잘안 해요. 몰라 본교의 목회자한테는 내가 안수에 돌라 그러기도 하고 뭐할수는 있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뭐 아무데나 내가 머리 내놓고 안수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뭔가 이 영이 다른 영이라든지 이런 게 분별 안 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이게 안 돼서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고요. 오직 복음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첫 번째 가장 뭐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발판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뭐냐?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걸 잘랐어요. 성전 다 세울 만큼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가한게 아니고 하나님 이 내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관이 그래야 돼요 여비의 신관이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내세관이라든지 이게 여비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한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무엘 얻고 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요 제대로 응답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이게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은 완전한 믿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뿌리, 그 다음에 완전 뽑아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알면은요 잔물이 안 돌립니다. 음. 알수록 뭐 합니까? 아, 잔물이 안 돌리고 인보을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특기가 불평이 원망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가면서도요. 따라가면서 자꾸 불평하고,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그죠. 그래서 어, 지금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의 발판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해요. 모든 창조가 누구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 구원하는 게 어떤 방법이야?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네가 복이 또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찬송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 에베소 1장 1절에서 1 4절에면 찬송하리 3절이죠.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 을 이루셨고,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인처 보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시요, 전도의 중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삼일체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인데 세 분의 위가 있어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요. 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에서1 8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역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요 어, 기억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까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될게 실제성입니다. 그다음에 현재성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실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가 실제 함께 계시고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다음에 영원성이에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그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런데 또 이단 중에 하나는 뭔가 여기에 성자 하나님의 에, 인성 100%, 그다음에 신성 100%. 요거 하나 안 믿으면은 이단이 돼요. 요거 하나 안 믿으면은 이단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해 보면은 우리 대신 대속의 뭐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되버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은 보면 전부 여기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는 어떤 분은 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왔다. 이제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발판을 알면요. 한마디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금방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이제 주일 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뭘로 이기느냐? 참 복음으로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참 복음으로 우리가 안썩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들이 먼저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사도들이 먼저 한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현장에서 뭐 때문에 이만희한테 속고요? 안상홍이한테 왜썩습니까 그럼 뭐말안 해도 벌써 보면은 그게 전부 드러나는데. 그러니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이 성경 책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경 원본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그러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것을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따라가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4절에서 17절에 뭐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됐고 계시력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모 5장 17절 18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데1 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이루라 그래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느냐 하나도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음. 그래서 히브리 글자에 이점 하나가 있고 없고가 아, 이게 요들 건데 점 하나가 있고 없고가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 생겨요 히브리 글자에 보면요. 그래서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영원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런말씀하셨습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에는 누림의 길이 있고 성경에는 미래와 방향이 길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 66권 들고 세계교회가 길 읽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길다 있는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때문에 성경 들고 교회가 지금 길 잃고 방황하게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기 가면은 뭐 돼? 저기에 가면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전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 답이 나야. 그리고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그 우리의 존엄성입니다. 나의 존엄성,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줄 그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았는지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보금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성전하면 예수 그리스로만 딱 우리가 알면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이 돼요 그건 지식적 교리적인 믿음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럼 내가 성전이다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적용이 되는 거죠. 복음을 잘 적용해 가지고 승리하신 분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요한나의 목자시다. 양 치면서 그걸 적용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르치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구나. 군인의수서적에는뭘 했느냐면은 요새가 있으니까 그만큼 든든하고 싸우게 승리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가 나의 칼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적용해 버리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리 사도 바울은 뭐하냐. 에베소 사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각지체다 그러죠. 교회.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제일 먼저는 피언약을 가지고. 그렇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언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 단이지요, 단이에요. 그러면 이 단이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광야길 갈 때는 하나님이 뭐랄까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여기 늘 피제사가 있는 거, 여기 늘 피제사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뭘 해서 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고정식이에요. 성막 그 가는 곳마다 이동시켜야되니까 근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는 고정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뭡니까 6월절에는 전부 여기 다 와야 돼요 오순절 되면 전부 여기 다 와야 돼요. 수장절 되면 무조건 여기 다 와서 1년에 3번은 여기 다 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은 강단 중심이고 그리도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고 그리도 중심이라는 것이죠 음 저기 포로로 붙들려가 있어도요, 포로로 붙들려가 있어도 회당은 있지만은 올수 있으면은 여기 와서 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내가 오순절 날에 이제 어? 여기 갈라고 인제 갔다고 인제 하는 얘기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예수님 오세가 뭐냐면은 내가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가 이거는 모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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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이지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루바벨 성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46년 동안 이방인이 정치적으로 세우는 성전에 예수님이 거 하러 내가 3일만에 세우게다 그랬기네. 다들 놀라 잡빠지는게 있죠. 네가 뭐 이거 46년 동안 사왔는데 무슨 얘기했냐? 근데 십자가 지시고 3일만 에부활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란 걸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자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성전을 지어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성전은 뭐예요? 교회가 지금 성전이에요. 교회. 교회가 교회 성전이면 내가 지금 같이 모여있으면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리고 지식이지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가지 전도제 삶을 요절 하나하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계획 성경말씀 가지고 내게 적용시켜 돼요. 하나님의 절대시간표 성경 가지고 내게 그걸 적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우리 말합니다 어,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예요 내가 있는 이 장소, 처소 이게 뭔가 처? 성교지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우리 브라질을 맡았었는데 꼭브라질 가야 그게 성교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한 여기가 전도 성교 세계 복음화 자리예요. 그게 안되지면은요 전도를 우리가 이해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이 성교지다. 그게 누군냐? 요셉이란 겁니다. 요셉. 요셉은 애국의 종으로 갔는데 그 현장이 성교지예요. 그 현장이 억울한 눈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가 성교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온다. 내가 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날 너야로 보내셨습니까? 불평이 나오면 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애국서받아들 응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그래도 총무가 됐는데 저 이상한 여자 때문에 또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성교지다 노예의 생활을 끝내주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노예가 힘든 건 아니고 힘드는데 거기가 성교지라 되는 것이고 거기가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까지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바리 바쁘고 장관이 바쁘고 애굽의또바로왕이 어, 보고 뭐, 답을 주니까요 그래서 총리가 성공이 아니라 애굽 고마 애굽의 그도 하나님 설명하는 것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힘든 문제가 있다. 그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 찾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 사마리아 선교 현장으로 변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또 그러면 우리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야 돼요. 내 업의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은 내업에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여기 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그 다음에 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왜 은혜 교회 보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래돼. 은혜 교회를 왜이 지산동에 세웠는가?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국 복음학 그 분명히 맞거든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 호주를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보냈는데 딱 문이 열리고. 금액이 딱맞아그 하나님의 계획 맞거든요. 근데 또 브라질, 또왜 하나님 또 붙였느냐?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배기 축복 주시려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정말로 다섯 개 안에 들어가는 이큰 나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경제에 복을 주시려고 한 거라,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뭔가또뭐이것도 하나 또저냐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고가 있는 현장에서요. 그 다음에 뭔가생사화복입니다찾아가의 통치죠. 생사화복은하나님의통치입니다 그래서 우사가이사실을알 때에. 아, 실제적로 10편, 139편, 1절, 10절을 보면 아내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없고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을 볼것 같으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이라라고 말해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에, 때로는 우리가 에? 때로가 우리는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어, 뭐 복음 때문에 에, 우리는 조금 또 하나님이 아픔을 줘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요 음,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까주고요 우리 성질도 고치고 우리 습관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알면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 빌보 사장 육 절에서 칠절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게 아래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항상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에, 교만할 수가 없지요. 뭐 시한부 인생인데, 그래서 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아이고, 우리도 심판에서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나 심판을 우회 받을고, 그건 이제 또 모르는 소리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어, 여러분 심판 걱정 하려 그러면은 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은 심판 걱정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심판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한 계시록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요. 어, 14장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계시록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에 볼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심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인생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아, 모세는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 개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날 개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데 개수하면서 내가 이래 살아 되겠는가? 아, 이러면서 날개수하는 지혜를 주 없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천국 지옥이에요. 네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네세를 믿습니다. 네세. 그래서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없으면은 괜찮은데.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현명합니다. 똑똑합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뺏고 싶으면 뺏고. 그다음에 또뭐 누가 뭐어가거든 이제 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왜 에, 천국 없고 지옥 없으니까요. 뭐 하나님 없으니까 심판 없으니까 어,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 그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데 있으면 어때요?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세가 있다. 어, 그래서 사람만 영원히 있습니다. 불면이지요. 개수록 14장, 9절의 11절, 지옥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봉 25장 41절에 지옥은 뭔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속으니까 어, 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내세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쉬움고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참 평안하게 가고요. 그다음에 또 116편 116편 15절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래. 요 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그걸 귀하겠냐.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네세가있습니 마지막으로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건 똑같이 갑니다. 근데 상급은 전도자의 삶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하늘 나라에 보화를 쌓은거고안쌓 쌓은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는 동록과 도적이 틈타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뭔가? 전도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냉수 한 걸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명 구원됐다는 것은 더 기쁜 거예요. 그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배와 전도, 교육, 어,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성기는 거,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에 엄청난 적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백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 0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도 백배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요. 그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영 양식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양식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영혼 잔들라 그러면은 영혼 잔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영혼이 제일 잘 되는 거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구원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그러면은 범사가잘 됩니다. 범사가 잘돼왜 불신자가 범사 잘 되는데 자살해 봅니까? 왜 불신자가 범사 우리가 보기엔 범사가 잘 되는데 왜정신병이 이런 것으로 고통 당 영혼히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불신자처럼 나그네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 교회 그다음 복음 때문에 저쪽의 교회 가 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 선교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목회자가 없으니까 여기 가 가지고 저기 가 가지고 그 나그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 현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교회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현장, 교회 현장 에는 가이오 같은 분이 있고 대메드리오스 같은 분이 있고 평신도지만은 정말로 귀한 분이 있고 드메드리오 같이 이 중직자로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교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뭐 어?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이 있다. 교회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현장 중요성.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21가지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드렸서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요. 아무도 성경 안일는데 늘상 보면 노트에는 뭐막 그다음에 마 그다음에 누 요래 적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1가지에다가 위에 에, 요한복음 3장 16절 것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그다 적으시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 하나님의 절대계획 천명 소명 사명 그 천명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응답하고 이 말씀 붙들 그걸 쭉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내 기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냥 메시지 듣고 머리에 있는 거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는 거 하고 그 전혀 틀리는 거예요.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정말로 절대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절대 시작이 돼요 절대 시작 절대 목표가 뭐인가 절대 목표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방뭐 어. 절대 방법은 뭐죠 오직 에? 유일성 재창조 근데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루만에 하라고 하면 머리 터져 볼 거예요. 에? 할머니 그렇다 할라 그만은 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걸 하나 하나 세 개씩만 해도 뭐 어디에 갖다 해도 어. 그래서 이번한 주간에 주신 거그 갖다가 내 것으로 삼으시고 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준다 그럼 그거 지우고 그게 집어 넣어요 그게 발전되는 거 발전되면서 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기를 며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알루티시 운동 시대에 우리부터 먼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없어 허무한 인생의 나그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WIC와 우리 스물 한 가지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 듣는 것이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내 기본이 든든해지는 정말로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